사쿠라 테라조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약간 자개 같은 느낌 있죠? 자개 같은 느낌을 이걸 젤로 표현할 거예요. 자개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너무 예쁘다. 아, 호일인가요? 네. 호일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요거랑 컬러가 좀 달라요. 요거는 시럽 젤로 했고요. 이거는 일반 화이트로 했어요. 사쿠라 테라조는 무슨 뜻이에요? 약간 벚꽃 느낌이 나서 사쿠라 테라조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자, 이렇게 시럽 화이트랑 일반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로 해주시면 되는데, 시럽 젤로 바탕을 까셨을 때는 시럽으로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고요. 파스텔 같이 조금 진한 컬러들로 하실 때는 요거 스탠다드 화이트로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지금 여기 밑에 레드 블러쉬 시럽 젤로 원커트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럽 화이트, 릴리 화이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사용할 때는 그냥 아트 할때 지금 이게 제 엄지 사이즈예요. 엄지 사이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덜어서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근데 조금 조그만한 나머지들 손톱 있죠? 그런 손톱에다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지금 여기 조그만한 부분에는 저는 따로 브러쉬를 썼어요. 요런 세필 브러쉬. 요런 세필 브러쉬 이용해서 팔레트에다가 양을 덜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엄지라서 조금 크니까 요렇게 그냥 덜어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죠. 필름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놨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유튜브? 자, 이거는 지금 원래 요런 오팔 느낌의 필름 있죠? 이런 필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 필름을 지금 작게 작게 잘라놨거든요? 요 필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 끝나니까 다들 유튜브 가셨어요. 필름도 이쁘게 정리하셨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진짜 편해요. 이렇게 필름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정말 편하고요. 이거를 저는 또 이렇게 잘라놓은 걸또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아트가 진짜 빨리 끝나요. 자, 지금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이런 투명한 필름은 앞뒤 분간이 조금 힘들어요. 요거는 봤을 때, 필름을 딱 여기다 놓고 봤을 때, 무광, 살짝 광이 없는 부분, 광이 없는 부분, 광이 반짝반짝 나는 부분. 딱 차이가 보이시죠? 지금. 요렇게. 이렇게 광이 나는 부분이 위로 가야 돼요. 약간 무광인 부분이 컬러에 닿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얹을게요. 얹은 다음에 잘 밀착이 되도록 살짝 핀셋으로 만져주세요. 이게 그냥 얹기만 하면 두께감이 많이 생겨요. 자, 보세요. 이게 두께감이 많이 안 생기려면 핀셋으로 여기 사이드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광이 나는 부분이 위로. 광이 나는 부분이 위로 해야 얘를 경화하고 뗐을 때 여기에 반짝이는 부분이 남아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랑 똑같이 다시 한번 나머지 아이들도. 자, 여기 무광, 여기 광, 광 나는 부분이 위로. 여기도 얹어줄게요. 얹어주고 핀셋 끝부분으로 톡톡톡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자, 이거 한 번에 경화할 거예요. 완전 꿀팁. 진짜 꿀팁이네요. 진짜 아이디어 뱅크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릴리 화이트예요. 하얀 젤 뭐예요? 릴리 화이트입니다. 시럽 젤 화이트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여기 지금 세 개잖아요? 여기도 광 나는 거, 안 나는 거, 광이 나는 게 위로, 이렇게. 위로 하고 핀셋 끝으로 톡톡톡. 이때 팁 밖으로 젤이 나가게 되면 갈아내셔야 돼요. 갈아내셔야 되니까 이게 팁 밖으로 많이 삐져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이세요? 유튜브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경화할게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 나는 부분이 위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필름을 떼어냈을 때그 반짝반짝이는 그게 없어요. 튀겨나오지가 않고 네. 반대 네, 그쵸. 그래서 그러면 한번더 해야 돼요. 진짜 자개 쓰신 줄 알았는데, 요런 방법이. 자개는 모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자개를 했을 때는 좀 두께감도 너무 두껍고 하다 보니까 젤로 했을 때는 진짜 내가 솔직히 원하는 크기, 모양, 이런 거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정말 편하겠죠. 두께감도 그렇게 크지 않고 따로 갈아내지도 않고. 자, 필름 뗐을 때이 반짝임이 남아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이 반짝임이 없다, 실패. 다시 하셔야 돼요. 실패. 자, 이거 필름 또 뗄게요. 짜잔, 요렇게. 이쁘게 나왔죠? 요렇게. 요쪽도 필름 싹. 됐다. 성공. 지금 세개다 성공했어요. 지금 여기 끝쪽에 조금 튀어나오기는 했는데, 이거는 마무리하고 갈아내시면 돼요. 아니면 탑젤 바르시기 전에 갈아내고 탑젤로 해주시면 되겠죠? 꽃 같아요, 이뻐요, 감사합니다. 다들 대박, 우와,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쵸? 자개는 두께도 두껍고, 모양도 솔직히, 네, 이쁜 모양이 있고, 좀 너무 클 때도 있고, 너무 두꺼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미리 덜어놓은 거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는 새필 브러쉬 쓸게요. 왜냐하면 여기 사이사이를 메꿔줘야 되거든요. 자, 섞을게요. 촉촉촉. 섞어서. 짠, 요렇게. 가까이 갈게요. 먼저 인스타. 요 정도. 시럽젤은 요 정도로 믹스를 하면 괜찮습니다. 자, 유튜브. 보이시나요? 요 정도 믹스. 됐어요. 요렇게. 브러쉬는 그냥 새필 브러쉬 통통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글리터라서 좀막쓸 거니까 요렇게 하고 이제 이 부분 다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살짝 여기 떠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이게 두께감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이거 지금 요 아이로 두께감을 다 커버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서 여기에 걸릴 만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어찌 됐든 간에 깊이감이 또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저번에 우리 피치피치에 앞트 했을 때도 그렇죠. 깊이감이 생겼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두께감도 사라지고 단차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필름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 필름이 없고 조금 더 빛나는 그런 일자로 된 그런 오팔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더 반짝이는 게 좋아서 이거를 썼어요. 어차피 필름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필름 종류는 있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필름 하나씩은 다들 갖고 계시죠? 이번 박람회 때도 필름 찍히는 베이스 젤이라고 많이 먼저 물어봐 주셨어요. 그만큼 저희 라이브 방송을 많이 본다는 뜻이겠죠? 짜잔. 완성. 다 됐어요.
근데 저게 있어야 저렇게 이쁘게 될것 같은 건 뭐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꼭 저걸로 해야 이쁠 것 같고, 꼭 저걸로 해야 이 모양이, 이 느낌이 똑같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 사용하시면 되죠. 필름은 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런 필름 다 재료상에 하나쯤은 있어요. 이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쿠라 테라조라고 지어봤어요. 딸기 생각나요. 감사합니다. 올드하지 않고 싱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피오테 베이스젤 사용 후 놀던 필름들이 엄청 소진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현상. 요렇게. 조그만 자개 느낌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여기는 손톱이 조금 더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소량만 올렸어요. 소량만 올려서 진짜 사이즈 조절을 내 맘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딩그레이랑 스노우 화이트 두 글리터 모두 컬러는 없이 클리어인가요? 네, 컬러 글리터와, 컬러 글리터예요. 벚꽃 보러 가고 싶네요. 유튜브 궁금해서 다녀왔는데 인스타가 더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단차가 있는 부분은 갈아내고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어딕션 탑으로 그냥 여기 능선을 맞춰볼게요. 엄마가 피오떼 피드 옆에서 보더니 사오래요. 색 너무 이쁘다고. 와,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인다. 갑자기 식욕이. 자, 먼저 탑젤을 이렇게 도포해 주신 다음에 옆에를 보면서 이렇게 능선을 살짝 맞춰 주세요. 부족한 부분 채우면서. 어딕션 탑젤은 이 정도의 요철 정도는 깔끔하게 오버레이 됩니다. 자, 경화할게요. 짜잔! 그러면 사쿠라 테라조 아트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완성이 된답니다. 원더랜드 네일 플레이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정말 오랜만이네요. 엄마가 원하는 색. 솔직히 시럽젤들은 계절을 따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발색이 좋다 보니까, 나는 파스텔로 했을 때는 좀 손이 둥둥 떠보여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통의 아이들로 하시면 손이 흑손이 되지 않아요.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게 무광으로 하셔도 이쁘고요. 유광으로 하셔도 이뻐요. 이것도 약간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쿠라 테라조 아트가 끝났고요. 여기 사이드는 화일로 갈아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그렇게 막 많이 두께감도 없고 간단하게 끝나는 아트예요. 빨간 손도 커버 되나요? 제가 진짜 빨갛거든요. 제가 홍익 인간인데. 에코야. 요렇게. 이거는 진짜 너무나 여성스럽고 사랑스럽게 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봄 아트. 저걸 사야 하나? 매장에 있는 대리석으로 했더니 저 느낌 안 나네요. 시럽젤이 진짜 대리석 느낌이 많이 나요. 솔직히 파스텔 계열보다 파스텔 계열은 조금 귀엽고 쿠잉크 같은 느낌? 쿠키앤크림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게 시럽젤은 진짜 대리석 느낌이 나니까 이게 또 이렇게 팁에 했을 때랑 손톱에 올렸을 때랑 느낌이 정말 달라요. 저도 지금 이 대리석 아트를 손에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랑 색깔 완전 다르죠? 이게 밑에 있는 내 바디 색깔이 살짝 올라오면서 이 대리석 아트의 그 느낌을 얘가 진짜 많이 살려주는 거거든요? 일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거 난리던데. 아, 그런가요? 대리석 아트가 난리예요? 잘 됐네요, 여러분. 빨리 이달의 아트로 사용하세요. 러블리 테라조, 사쿠라 테라조 너무너무 쉬운 아트고요. 그럼 패턴 테라조 아트 갈까요?